자, 그러면 오늘도 수업을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바람하냐? 안 돼요. 집에 가서 하시는 건 안 돼요. 학원에 오셔서 하셔야 되고, 그리고 목요일도 그냥 학교 끝나자마자 일찍 바로 그냥 다이렉트 하게 오셔가지고 채점할래요. 괜찮습니다. 일찍 오셔서 채점 안 된 게 있으시면 반드시 채점하셔야 되고, 목요일 리스닝이랑 문법 검사, 토요일 영작 책 검사, 다음 주 화요일 어떻게 안 돼 있던 거 다 클리어 됐는지 한 번 더 재확인 검사가 들어갈 텐데, 재확인 검사 들어가고 이번 주 목요일, 토요일 그다음에 다음 주 화요일까지 채점이 제대로 안 돼 있는 사람은 수업 중에 못 들어오게 할 거예요. 그래서 1시간 반 동안 그냥 계속 나가 있어야 되는 일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미리 하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알겠지? 다 해서 오시길 바랄게요. 오늘의 진도를 나와볼까? 네, 10일 와. 150. 그리고 수업 나갈 때는 단어장 옆에 펴놓으시면 안 돼요. 수업 시간에 단어를 외우는 건지 아니면 쌤 수업을 듣는 건지 쌤이 알 수가 없겠지. 단어장 의심받지 않기 위해서 좀 채워놓으시면 좋겠고요. 자, 가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문장의 주어동사 위주로 보이는 거 한 단락에 해당하는 주어동사 전체 다 같이 빨리 대답합시다. 지금 보니까 우리 반이 문법이랑 영장은 진도가 그 월수금반보다 빠르거든요. 중에 연막수원보다 빠른데 도끼가 그 자꾸 그 화요일에 결석들이 공휴일 결루고 약간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도끼 진도가 좀 느려가지고 그거 좀 따라잡아야 되니까 오늘 좀 템포 있게 빨리 나가보도록 하자. 알겠지? 자, 수업. 싱가포르 생, 하우스 월드, 계란식 다음 송사 이제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럼 문장 끝나있고 그 다음 주어 뭐예요? 그만 먼저 more people 주어고 동사는 are 이 동사예요? are living 이 동사예요? 여기서 선택을 해야지 부분사가 주어가 나와있고 비동사가 나와있는데 동사 ing가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이렇게 생겼을 때 모양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 자,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문법 시간에 배웠던 거예요. 동사에 ing를 붙여놓으면 준동사의 형태인 누구로 취급을 할 수가 있다? 동사 ing 붙이고 우리 이름 뭐라고 불렀어? 동명사라고 분명히 불렀었죠. 다시 동사에 ing 붙이는 걸 뭐라고 불러줬지? 동명사라고 불러줬어. 근데 얘를 만약에 동명사로 취급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 어떤 관계가 성립되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지. 누구와? 주어와의 관계가, 동격의 관계가 성립이 되어야지만 동명사다 라고 할 수 있겠지. 그러면 more people이 living alone 이라고 이제 equal 관계, 동격이 성립이 되는지를 보시면 되는데 more people 무슨 뜻이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지. 그 다음에 living alone, 혼자 사는, 만약에 동명사였을 경우 혼자 사는 것이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럼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은 혼자 사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돼야 한대? 안 되겠지. 그럼 동격이 성립이 돼야 안 돼요? 동격 성립 안 된다고 할 수 있겠네? 그럼 다시 말해서 얘는 동명사로 취급을 한 게 아니라 무엇으로 취급을 해야 된다? G+ING, 진행시제로 취급을 해야겠지. 그럼 이렇게 부분부터 어떻게 해요? 얘 전체가 동사 처리가 돼야 되겠죠. 그럼 다시 자, more people을 주어 처리한 것까지는 좋았어. 근데 동사가 누구라고? Are living이라고 해서 무슨 시제? 진행시제를 전체의 동사 처리로 보여주셔야 될 필요가 있겠네요. 이거 이제 2학년 들어가시고 막 3학년 들어가셔서 내신 시험 들어가게 되면 헷갈리게 하는 용도의 문제로 정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에요. 사실 중학교 내신에서는 너무 밥 먹듯이 너무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나올 때마다 어려워하고 나올 때마다 힘들어하면 영어하기가 너무 힘들어지겠죠. 요거 머리에 개념 확실히 가져가셔서 정리를 잘 하기를 바랄게요. 자, 그 다음에 또다시 추억. According to
전체 품사는 뭐예요? 전치사라고 할 수 있어요. 전치사 뒤에 뭐 나오지? 명사가 나오겠지. 그럼 얘는 주어라고 처리를 할 수 있다 없다? 할 수 없겠지. 그럼 치워버릴 거 치워버리고, 걷어버릴 거 걷어버리고 나면 누가 깎고? 컴퍼니라고 하고 싶겠지만 얘는 다시 말해 이거 뭐야? 갑자기 유럽 모니터라고 하는 게 뭔지 무슨 말인지 알아볼라니네. 다시 유럽 모니터라고 하는 이 대문자로 시작한 거 있잖아. 문장 중간에 대문자로 시작한 단어가 뭐지? 문장 중간에서도 중간에서도 대문자로 시작하는 단어가 있어요. 대문자. 그렇지. 이름이나 뭐 나라 뭐 이런 거겠지. 이런 걸 무슨 명사? 고유명사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근데 저 유로모니터가 되게 유명한 애야? 누구나 다 아는 애야? 누구나 다 아는 애 아니지. 막 구글 이런 게 나왔으면 우리 구글은 다 알아볼라. 구글 다 알잖아. 그치? 그래서 구글이라는 회사를 만약에 썼으면 우리가 다 알았을 텐데 구글처럼 유명한 회사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면 저것만 써놓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인지 글을 이해할 수가 있어? 없어? 이 글을 절대 이해를 못 하시겠죠? 그러니까 얘를 쓰고 뒤에다가 뭘 써준 거야? 얘가 뭐냐면 이러고 해서 동격 즉 유럽 모니터라는 a research company 됐어? 설문조사 회사예요. 이렇게 볼 수 있겠지. 그럼 얘 날려버리고 얘도 얘랑 같은 거니까 전명구에 딸려있는 부속 식구지. 됐어? 그럼 날려버릴 거 날려버릴 거 나오는 이제 명사가 주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주어 누구예요? The number of single person household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겠죠. 됐어요? 그 다음 동사는? went 여기까지 정사 처리해줄게요. 됐지? 자, 그 다음에 또 다시 주어 누구예요? The report. 그 다음 동사? Say라고 얘기를 했을 수 있겠지? 그 다음에 다시 주어? Household 주어? The rate가 그 다음 문장에 주어 맞는데 일단 여기 찾을게요. 그 다음 동사는? Is라고 할 수 있겠고 그 다음 또 다시 주어? 열이 half of the population이라고 하는 게 뭐야? 주어라고 할 수 있겠지. 그 다음 동사 leaves.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되셨어요? 네. 자, 그럼 첫 번째 문장 마무리 처리해 볼게요. 자, A가 나왔다는 건 A가 뭐지? 관사예요. 다시 A가 뭐야? 관사였어. A 혹은 AN 혹은 너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관사. 관사가 나오면 반드시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 그렇지. 다시 관사는 일종의 레드카펫이야. 자 이제 나가십니다 약간 이러면 길을 깔아주는 친구잖아. 누가 나갈 거라고 길을 깔아주는 거야? 명사가 나올 거라고 길을 깔아주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 언, 더가 있으면 뒤에 항상 누가 있어요? 명사가 있다는 얘기겠지. 그래서 쟤를 봤더니 A growing trend라고 해서 뭐가 있어? 명사가 나와야지. 트렌드. 그럼 얘는 비동사 뒤에 나와 있는 명사니까 뭐다? 보아 처리해줄 수가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more and more 같은 표현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자, more 무슨급? 비교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지. 그럼 비교급 and 비교급 이렇게 나와있는 거지. 자, 이거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엇보다 비교급 and 비교급 해석 많이 나오는 거니까 외워주세요. 비교급 and 비교급의 해석은 점점 더 무모한. 얘는 점점 더 무모한. 그럼 more라는 건 더 많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more and more people 다시 해석 어떻게 한다고? 점점 더 많은. 더 more이 많다라는 의미니까 이리 섞이고 있으면 잠이 오지 않을까? 맞지? 졸립지 않더라도 턱을 끼고 어딘가에 몸을 기대면 졸리기 시작해. 잠이 오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렇게 기대는 거 하지 마시고. 자, 다시 뭐의 뜻이 뭐라고 그랬지? 더 많은 이런 뜻이 있었어요. 원래 다시 머리 원래 무슨 뜻이 있어? 더 많은. 대답 소리 크게 내 귀에 들리게. 다시 허리 띠고 쓴 거야. 자, 뭐의 뜻이 원래 뭐가 있어? 더 많은. 그러니까 more and more의 뜻이 점점 더 많은 이라고 했어. 그럼 more and more people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석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alone. 그렇지. 아니에요. 혼자라는 건 알겠는데 ATM 처리하시면 되겠죠? 부서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름에 나와있는 동격은 유럽 모니터라고 하는 게 바로 A Research Company라고 할 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in 동사 뭐예요? in? 전치사. 전치사가 나왔다는 건 뒤에 누가 나올 거라는 신호? 명사가 나올 거라는 신호. 그러니까 이 전체가 뭐야? 전면구가 되어주겠지. 그럼 전면구 묶어주고 뭐라고 하시면 돼요? AM 처리해주시면 되겠지. 되셨어요? 자, 그 다음에 나와있는 표현 또 가봅시다. The number of 라고 하는 표현이 있었어. 그럼 the number of 랑 헷갈리는 거 뭐라 그랬지, 쌤이? 기억나니? the number of 랑 헷갈리는 애가 있을 거라고 그랬었어. a number of 가 있죠. 자, 그럼 둘의 차이는 뭘 것 같아, 얘들아? 시간으로 그냥 이거. 자, 어느 모르고를 봤더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효과 표현이 머릿속에서 뿅 하고 떠올라야 돼. 누구? 어? 땡땡 오브. 어? 땡땡 오브. 이런 모양 보지 않았어 어디서? 어? 땡땡 오브. 그렇지. 얼라브라는 모양이랑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 알 수 있겠어? 그럼 얼라브의 뜻은 뭐였어? 마늘. 그래서 어? 넘버로브도 뜻이 뭐야? 마늘이라는 뜻으로 외우시면 돼요. 아, 얘랑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얘도 마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구나. 바꿨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냥 연상하라고 알려드린 거예요. 자, 그래서 마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더 넘버로브는 얘랑 뜻이 같겠니? 다르겠니? 뜻이 다르겠지. 그래서 얘의 뜻은 뭐예요? 오모의 수라는 뜻이 됩니다. 즉, 도로 위에 있는 자동차들의 개수라고 이야기를 해볼 수 있겠지. 우리 방에 있는 학생들의 수, 승우의 머리에, 머리 위에 남아있는 머리카락의 개수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 없어?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하나 둘 셀 수 있는 개념으로서 숫자를 얘기하면 the number of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많은 차들이 라고 넣으면 a number of를 쓰신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그러면 얘가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으니까 당연히 해석을 할때 헷갈릴까 헷갈릴까? 많이 헷갈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잘 외워주셔야 돼요. 이거 고등학교까지 나와요. 그리고 뒤에 나오는 건 복수명사. 얘도 복수명사. 차이점은 얘는 무언가의 숫자지. 몇 개 있다 이런 얘기를 하지. 그럼 동사를 단수 취급하겠어? 복수 취급하겠어? 단수 취급하셔야 돼요. 그럼 많은이라고 했을 때는 단수 취급할까? 복수 취급할까? 복수 동사 취급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가 붙었는지 더가 붙었는지에 따라 뒤에 나올 수 있는 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지. 자, 근데 우리 질문에서 보니까 뭐예요? 더 넘버 오브라고 얘기했으니까 뜻이 뭐야? 무엇무엇의 수라고 해야겠지. 더 넘버 오브가 많은이라니까 아시냐? 근데 여기는 더 넘버 오브잖아, 그치? 그럼 뭐의 수? 뭐야 세 수? Single person household. 그렇지,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수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더 넘버 오브가 나오면 뒤에 단수 명사, 복수 명사? 복수명사. 그래서 하우스홀드에 뭐가 붙어있어? S가 붙어있겠죠. 그 다음에 단수동사, 복수동사? 단수동사. 그래서 여기 과거시제니까 알 수는 없네요. 그래서 동사까지. 자, 사회에 들어가 있는 in the world는 뭐예요? AM 처리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By 33% 여기 다 뭐라고 할 수 있어? AM in just 10 years. AM 처리해주실 수 있겠지. Very good. 준서 졸려 죽는다. 자, 주어 동사 찾았어요. 그 다음에 대세 역할이 뭐예요? 접속사예요. 잘하셨어요. 저를 이끌고 있는 접속사예요. 접속사 찾았다는 건 뒤에 또 뭐 찾아야 돼? 주어 동사 찾아야겠지. 그럼 주어 누구예요? almost one in every ten households 라고 하는 게 다 주어입니다. 자, 그 다음에 동사는요? Has. Has just one person. 목적어겠지. 그럼 대표자 끝까지 뭐예요? 그렇지, 목적어겠지. 왜? 대시 무슨 역할 하니까? 접속사인데 무슨 절 접속사? 명사를 접속사를 하니까. 즉, 다시 말해 대표자 끝까지가 전체 덩어리 하나의 어떤 분사? 명사로 취급이 됐다는 거야. 분사! 사로 끝나는 거 물어보면 사로 대답하셔야 돼요. 다시 대추어 동사라고 하는 덩어리가 어떤 분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명사라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명사절 접속사라고 부른다 했어. 다시 대신 이끌고 있는 덩어리가 무슨 역할을 해요?
왜? 아까 앞에 카메라 설치해서 너희들의 표정을 약간 찍어주고 싶어요. 다들 약간 삶에 찌는 표정을 막 이러고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밝게 환하게 웃으면서 제발. 자 계속 갑시다. 다시 대시 뭐라고? 명사절 접속사. 다시 대시 뭐라고? 그래 나중에 이거 다 똑같은 대세 밑줄 긋고 다음 중 다른 하나는 이래서 이때 강조형법도 있고 이때 가주어 진주형법도 있고 지금처럼 명사절 접속사로 쓰인 것도 있고 동격도 있고 관계 대명사도 있고 관계 부사도 있고 지시대명사도 있고 지시형용사도 있고 막 대? 모양은 똑같은데 역할이 다양하네. 그럼 문장 속에서 되게 헷갈리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지금부터 자꾸 찾는 연습을 해봐야 돼. 아시겠죠? 자 그리고 이 표현 뭐예요? Almost one in every ten 이라고 얘기했어. 열 개마다 하나라고 했으니까 무슨 표현? 분수표현과 관련된 거겠지. 그래서 10분의 1 정도 그 10명 중에 한 명이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거야. 그럼 다시 말해 사실 얘는 그냥 AM으로 이야기하셔도 돼요. 아니 하우스 오븐즈까지 발음을 쳐줘야겠다. 여기에서 이걸 AM으로 처리하셔도 괜찮습니다. 됐니? 자 다음에 much higher 보겠지. 그 다음에 in big cities ADM 잘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머치의 역할은 뭐야? 많은이란 뜻일까? 아, 훨씬. 그래, 훨씬이란 뜻이지. 왜? 무슨 역할 하고 있는데? 꾸며줘요. 누구를? 비교급. 그렇지, 비교급을. 즉, 다시 말해서 비교급 강조부사. 많은이라는 걸 얘기하기 전에 한번 확인을 더 해봐야 돼, 태연이. 바로 뒤에 이제 비교급 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자 비교급! 이하를 묻거나 모하를 묻는 애들을 우리는 비교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줘. 다시 형용사나 부사에 뭐가 붙어있는 거? 이하를 묻거나 모하를 붙어있는 거. 모얼. 됐어. 앞에 모하를 묻거나 뒤에 이하를 붙어있는 거. 그런 것들을 우리는 비교급이라고 해주는데 그걸 더 강조하고 싶은 거야. 승우는 민혁이보다 더 귀여워 라고 해도 되는데 승우는 민혁이보다 훨씬 더 귀여워 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되겠지. 여기서 훨씬 역할을 하는 게 뭐다? 그렇지. 비교급 강조부사다. 그래서 뭘 모르게 역할했지? 어머니 반스 제발 기억해달라 그랬지. 우리 어머니 반스 최고다. 우리 어머니 반스가 훨씬 좋다. 기억해달라 그랬어. 다시 비교급 강조부사에 뭐가 있다고? 어머니 반스. 다시 비교급 강조부사에 뭐가 있어? 어머니 반스. 다시 비교급 강조부사에 누가 있어? 어머니 반스! 다시 비교과 강조부사에 누가 있다고? 어머니 반스! 다시 뭐가 있다고? 다시 뭐가 있다고? 누구야 대답소리 안 들리게 하는 거. 비교과 강조부사에 뭐가 있다고? 어머니 반스! 우리 어머니 반스가 훨씬 더 즐기더라! 호랑이 반스! 자 이제 어머니 반스야 이거. 고전적인 얼라 시죠? 그 다음에 뭐? 멋지 멋지 니는 2에서 약간 말이 저기 변형된 거죠? 이 even 난 빠는 원래 far 원래 얘기해야 되는데 약간 변형이 됐다. 난 still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다섯 가지 단어가 비교급 앞에 붙게 되면 원래의 뜻으로 쓰인다 안 쓰인다? 원래의 뜻으로 쓰이지 않아요. 뭐 even에 가서 막 심지어 still 여전히 막 이렇게 뜻으로 쓰이는 게 아니라 얘네가 비교급 앞에 붙어 이런 식으로 붙어있게 되면 원래 뜻이 아니라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 훨씬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훨씬이란 뜻으로 해석을 해달라. 뭐냐? 리펀스가 리펀스 even far still even far still 고전적인 거 무슨 뭐? 고전적 고전적인이 갑자기 무슨 뭐야? 고전적인이 뭐야? 우리 어머니 고전적인 반스라고 했는데 어머니 고전적인 반스도 있어? 여기 예전에 예시문에 있거든요. 고전적인이 나는데 그거랑 합쳐져서 고전적인 반스 가지가지 않았지? 됐지 얘들아? 자 다음에 in France 그렇지. 자 그 다음에 In Paris AM이겠죠? 앞에 있는 population 꾸며주고 있지. 그 다음에 Alone 이 팀 처리하시면 되겠네요. 됐지? 됐어
수요. 자, 패널 오신 어디서? 트렌드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에 얼마 앞에서 끝나도 돼요. 부산이니까 그 다음에 이나페 그 다음 킹덤즈 그 다음 인부터 오리지널 가르쳐 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 바이 앞에 그 다음 이나페 그 다음 연합지 이열스티에 그 다음 샌 앞에서 sad 아니 세이가 아니라 세이 뒤다 세이 뒤 미안하다 대답이다 대답 응 대답 대답 어서는 사귈게요랑 부사라서 주어서 사귈게 아니 무시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 다음에 person 뒤에서 그 다음 인 앞에서 다음 마침표 세리즈 뒤에서 그 다음 프랑스 뒤에서 그 다음 인 페리스 괄호 언론 뒤에서 혹은 언론 앞에서 한 번 더 끊어주셔도 괜찮아요. 됐어? 됐어? 박수 두번 시작! 잠깨 잠깨 크게 다시 다시 박수 두번 시작! 잠깨 왜 이렇게 졸려요 오늘 왜 이렇게 오늘 화요일이면 주말 지나고 와서 집에 파릇파릇하고 푸릇푸릇하고 약간 생생해야 될 시기에 다들 약간 풀 약간 김치 담글 때 야채에다가 소금 뿌려놓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이다? 죽어요. 그치 죽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니네 누가 와가지고 막 소금을 열심히 뿌려놓고 간 것마냐? 그냥 파릇파릇하게 있어야 되냐? 막 약간 다들 이러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여기 봐 지금 눈 반으로 감기네. 으아 그래서 국민체조 이상하지. 어이구 진짜 너무 진짜 잠은 확 깨끗해? 잠은 확 깨끗다 그치? 네. 그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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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아유, 용병을 다해, 용병을. 자, 해석 가보도록 할게요. 정신 차리고! 정신 차리고! 일등 초롱초롱한데. 답시였어요? 네, 워크부 표현할 시간 해석 체크하지 않을까, 동근형들아? 동근형들아? 왜들 그러는 거야 도대체? 나는 무슨 억까심정 있니 얘들아? 자꾸 다들 약간 마팅이가 가고 있어요. 자 빨리 가보도록 할게요. 나왔다. The single bounce household is a growing trend. 1위가구는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지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제 많아지고 있다는 거겠죠. More and more people are living alone. 그렇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서 살아가고 있다. 산다가 아니라 B-I-N-G니까 살아가는 중이다. 살아가고 있다. 해석 고쳐놔야겠지?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혼자서. 자, according to your monitor or research company. Your monitor라는 설문조사 회사에 따르면 다시 뭐라고 해석했지? 유로모니터라는 설문조사 회사에 따르면 다시 어떻게 해석했지? 유로모니터라는 설문조사 회사에 따르면 어디에 있는? In the United Kingdom. 그렇지! 제발 UK. United 하는 순간 약간 미국 거리는 놈들인데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지? United States of America 라고 하면 USA 주들을 연합시킨 거고 UK는 영국을 연합을 시킨 거겠죠. 그치? 그래서 UK는 영국입니다. 자, 영국에 있는 어떤 설문조사 단체예요. The number of single person household in the world went up. 그렇지 전 세계에 있는 1인 가구의 수가 그치? 숫자가 went up. 증가했다. 몇 퍼센트? 33% 정도 증가했어요. In just 10 years. 불과 10년 만에. 됐습니까? Just를 지금 뭐라고 했겠지? 불과라고 해석을 했어. 불과 10년 만에. 막 긴 시간이 지나간 게 아닌데 그 짧은 시간 안에도 엄청나게 인구수가 1인 가구 수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겠지. 됐어? 그래서 혼자 살아가는 사람의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얘기하는 거야. 그냥 해석 고치면서 쫓아오고 있니? 이거 워크북 해서 고치는 페이지인데. 옆에도 안 잡고 약간 무기력하게 있는데 얘네야 여기 자꾸 무기력하게 있으면 나를 소화하면 약간 마음에 주는 같은 건데 이 바하수는 자꾸 꼼짝거리고 있으니까 내가 어떻게 가잖아 그지? 얘네야 펜 잡고
텐데 이렇게 하시겠어요? 앞에서부터 예쁘게 어디서 고쳐야 할 거 어디서 고치고 윤호야 어떻게 할 거야? 다 할 거야 안 할 거야? 윤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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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뭐라고 뭐라고? 할 거야 할 거야 목소리가 안 들리는데 다시 목소리 안 들리면 나 안 먹어도 할 거야 열심히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치 그치? 아, 똑바로 앉아야겠지? 그치? 어,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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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바로 앉으시고 가? 또 누구? 누구야 준서야? 아 낙서하고 있는 준서야? 안 졸았어? 안 졸았고 그냥 조용히 낙서를 하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럼 심지어 여기도 아니잖아 이상한 페이지 펴놓고 있다가 딱 걸려서 박준서 딱 걸려서 딱 걸려서 여기 아니야 여기잖아 아 어디 펴 아저씨 심지어 여기잖아 여기 멍 때렸지? 에이 아니 어 진짜 멍 때렸어요 그럼 왜 이상한 페이지 펴놓고 이상한 거 쓰고 있었어 잠깐만 옆에 있는 건도 한 놈 더 있는데? 잠깐만 한 놈만 더 조지러 갔다 올게 네? 글씨 똑바로 써서 고치라고 했는데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촬영 숨 쉬세요. 숨 쉬세요. 고객님. 고객님. 아직 아무것도 안 했어요. 숨 쉬세요. 고객님. 고객님. 네, 숨 쉬세요. 똑바로 집중해서 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랬어요. 조용히 잘하고 있지? 어, 그치, 그치. 똑바로 잘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안 들었어요? 자, 우리 지원이가 해석한 걸 한번 읽어볼까? 유럽 머니멜에 따르면 영국은 몇백 명의 사람들이 지원아? 네. 내가 방금 다 해석 다 고쳐줬어? 안 고쳐줬어? 자꾸 이렇게 추경을 하시겠습니까? 추경의 미학을 이렇게 펼치시겠어요? 이렇게 나올 거야? 김지원 씨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안 나오실 거예요?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잘할 거야? 안 할 거야? 해야겠지? 이거 빨리 고치면서 쫓아와. 무기력하게 앉아있지 말고. 주소 빨간 펜이야 그거? 빨간 펜은? 고치면서 쫓아와. 자, 보시면 좋죠. 글씨 개판이 좋고. 짜자. 자, the reporter also say. 아, 조사자는 또한 말했다, 말한다라고 해야 되겠죠. The reporter also say 그 부분에 또한 말했어, 뭐라고 이야기했지? The almost one in every ten households has just one person. 그. 어, 대략. almost는 대략이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지? 대략 몇 개의 가구들 중에 10 houses, households니까 10개의 10개의 가구들마다 하나, 그지? 10개의 가구들 중에 하나, 즉 1/10의 꼴로 몇 명의 사람들이 있대? 1인 가구의 비율을 지니고 있다. 즉 10 가구들, 가족의 형태가 한 10개 정도씩을 보면 10개 정도 중에 하나는 반드시 뭐야? 1인 가구라는 거, 혼자 자취를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겠죠. 됐어, 잘 고치고 있지? 응. 자, the rate is much higher. rate가 무슨 뜻이에요? 비율. 비율이겠지. 그럼 비율이 어떻대? 훨씬 더. 훨씬 더? 높다. 어디에서? In big cities. 이거 수업을 받아서 큰 도시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돼? 대도시라고 하지. 쓰기나 해보고 새끼야. 빨리 안 써. 지금 숙제하네. 맥진 놈아. 어, 그래서 대도시에서 훨씬 더 크죠. So, in France. 프랑스에서 그렇지. Nearly half of the population in Paris. 거의 절반이지. 무엇의 절반? 인구의 절반이겠죠. 어디에 사는 인구? 그렇지. 파리에 사는 인구의 거의 절반은 lives alone. 혼자서 산다. 됐어? 어. 대표실을 왔더니 10분의 1이 아니라 2분의 1까지 올라간 거야.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1인 가구인 거지. 뭔 말인지 알지? 지금 다 쓰고 있어? 안 쓰고 있어? 어, 쓰고 있지? 아, 이상한 짓 하고 있었어요? 예. 뭐라고요? 자, 가보자. 네? 지울 거야. 자, 저. 퍼센트, 퍼센테이지. 다시 뭐라고? 퍼센테이지 of. 싱글퍼슨 하우스 홀즈 얘가 주어겠지 그 다음 동사 이제 그 다음 다시 주어 one in three households 그렇지 그 다음 동사 has 그렇지 그 다음 주어 the right 그 다음에 동사 is 그렇지 그 다음 또 다시 주어 그렇지 only about 7% of all households
the host 라는 동사 are 그 다음 하시죠 the rate 동사 is 잘하셨어요 그럼 나머지 또 성분 처리 또 빨간 펜으로 잘 해봅시다 진짜 예쁘게 쓰고 있어 막 쓰고 있어 갑자기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했는데 예쁘게 쓰고 계신 거죠? 저 안 감아도 되죠? 어, 한 번 더 걸리면 약간 더 춤 그걸 해야 되겠는데 역시 예쁘게 쓰라고 했는데 그냥 예쁘게 쓰고 있는 거 맞습니까? 자 합시다 over ADA 그렇지 그 다음에 far greater see 그럼 지금 여기서 far 뜻 뭐야? 원 훨씬 훨씬 그렇지 왜 greater 라고 해서 비교급 나와 있으니까 그 앞에 들어가는 뭐라고? 비교급 강조부사라고 그랬죠? 어머니 빤스 할 때 빤 그치? 자 그 다음에 in developed nation 그렇지 잘하셨습니다 자 그래서 재미있는 건 developed랑 developing 관련된 거 우리 이번 주 목요일에 또 분사신도 나갈 텐데 미리 좀 개념이 나와 있어요 자 developed nation이랑 developing nation 자 원래 둘 단어 둘 다 develo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ing를 붙일 건지 얘를 pp를 취급을 한 건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라져 있는 거지 됐어? 다시 develop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어떻게 갈라졌어? ing를 붙일 건지 pp, ed를 붙여서 pp로 취급할 건지 두 갈래로 갈라진 거야 나뉘어져 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뭐야 나둘? 나둘? 분 그렇지 나도 잘 수치하고 있어요 나눌 분을 써요 그래서 우리 뭐라고 해 분수 표현 그래 분수 그럼 몇 분에 몇 뭐 이런 식으로 써 안 써 그거 분 아니야 분수 쓰는 거야 써 분모 분자 이렇게 쓸 수 있어 없어 쓸 수 있겠지 아 그치 그래서 나눌 분자에서는 분수 숫자를 나눴다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똑같이 분사 아니 똑같이 생겼는데 모양을 두 가지로 나누어 놨어 라고 하는 게 뭐야 분사야 분사 되셨어요? 그래서 분사에 대해서 목요일에 진도를 나갈 겁니다 자 저걸 왜 나눠놨을까? 영어가 보통 나누는데 이유가 있겠지 똑같은 내용인데 그냥 나눠놨을까? 당연히 뭔가 차이점이 있으니까 얘네를 다른 모양으로 써줬을 거야 그치? 자 이제 목요일에 배우겠지만 기본적으로 ing는 진행 능동의 관계 pp는 완료 수동입니다 그럼 원래 디벨롭의 뜻이 뭐예요? 개발하다, 성장하다 이런 뜻이 있지. 그러면 developed라는 건 개발이 어떻게 된 거야? 개발이 완료된 거야. developing 뭐야? 개발이 진행 중인 거지. 그럼 위에는 developed nation의 뜻이 뭐예요? 개발이 완료됐어. 어떤 나라가 개발이 완료됐지? 어, 더 이상 개발할 게 더 있는 건 없는 거야. 없는 거지. 그렇지. 이미 개발이 다 끝났어. 그런 걸 뭐라고 한다 얘기를 해주지. 그런 나라들을 뭐라고 하지? 개발도시라고 해요? 선진국이라고 하겠지. 시내가 맞췄어요. 이미 발전을 시킬 만한 걸 다 발전을 시킨 거야. 응, 그래서 걔네는 이미 세상에서 제일 잘 사는 나라 쪽에 들어가요. 이미 뭐 인프라는 잘 잡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한다? 선진국이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그럼 디벨로핑. 지금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다는 건 뭐야? 개발을 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다. 무궁무진한 게 너무 많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보통은 옛날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후진국이라고 하면 약간 좀 그러니까 개발도상국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사실상 약간 후진국 약간 이런 느낌이겠지? 근데 요즘은 이런 용어를 쓰지 않아요. 후진국, 선진국 이렇게는 잘 안 써요. 옛날에 많이 쓰던 표현이에요. 다만 디벨롭지, 디벨롭핑 관련된 내용의 차이, 동사의 어감의 차이를 보시고 전달하고자 하는 얘기를 달리 보셔야 되겠죠. 그럼 USA, 미국은 디벨롭지 네이션즈예요? 디벨롭핑 네이션즈예요? 디벨롭지 네이션즈겠지. 근데 약간 아프리카에 있는 뭐 남아프리카 공화국 이런 나라들은 디벨롭지 네이션즈예요? 디벨롭핑 네이션즈예요? 디벨롭핑 네이션즈로 들어갈 확률이 높겠죠. 그럼 인도도 보자면 디벨롭지랑 디벨롭핑 중에 핑에 약간 더 가깝다. 약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로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지. 어, 그런 것들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어, 여기 나와 있어서 그래요. 왜? 여기 지금 developed nations인데 저 뒤에 가시면 또 뭐도 있어? developing nations도 있지. 차이가 있는 단어들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for example. AD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for example 바꿔 쓸 수 있는 표현 한번 써볼까? for example.
얘는 보통 뭐라고 바꿨어? For instance. 그러니까 얘는 뜻이 뭐였지 얘들아? 지 오늘 졸려. 오늘 약간 저세상 갈라 그랬어. 눈이 뒤집힐라 그랬어. 화이팅. 조금 더 깨려고 들어가자. 졸릴 때 약간 앉아가지고 턱을 괴고 약간 눈을 감기 시작하잖아. 그럼 잠이 더 와. 엄청 잠이 잡아먹히게 됐는데 잠이 왔는데 자꾸 잠이 오려는 걸 도망가게 하려고 깨게 하려는 노력 중에 첫 번째는 대답하기. 두 번째는 미소 짓기야. 웃으면 잠이 좀 깨거든. 이해하. 아시겠죠? 웃으면 조금 잠이 깨요. 자꾸 선생님 토크만 만들지 말아주세요. 좀 이따 검색해서 보여줄게요. 네. 잠깐만. 아니야. 여튼 나의 건치를 자꾸 구경시켜주지 말아주세요. 하! 열받아가지고 자꾸 연어모세띠 이러고 자꾸 건치를 구경시켜주지 말아주세요. 자꾸는 일부러 약간 인지적으로 잠이 깨기 위해서라도 자세 예쁘게 하고 자세를 어딘가에 기르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 당연히 잠이 오겠지. 니네 아는 나이잖아. 맞지? 친구들 충분히 아실 거예요. 기대고 턱 깨고 이러는 순간 잠이 오고 대답 안 하고 있으면 딴 생각하면서 당연히 잠 오겠지. 표정도 일부러 하! 어차피 마스크 써서 안 보이잖아요. 그치? 히! 하! 잠깐 한 번 더 표정 밝게 잠이 깨려는 노력을 하셔야 잠이 깨는 거지 저절로 당연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for instance 다시 뜻이 뭐라고 했지? 예를 들어 라고 했어. 많이 쓰인다. 진짜 개 많이 쓰인다. 빨리 써놔라. For example, for instance, 예를 들어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들 체크해 놓으시고 자, in the United States AMN, 주어랑 동사 사이 끼어들어가 있으니까 AM 처리해 주시고요. Just one person,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for, blah, blah. 인간까지 구하게 지금 여기서도 for의 뜻이 뭐예요? 훨씬, 뭔 아니야? 훨씬이라는 뜻이야. 왜? 노멀이 됐든 하이어가 됐든 전부 다 비교급의 표현이잖아요. 그지? 자, 그 다음에 in developing nations, ADM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in South Africa, ADM 이제 그럼 또 바로 튀어나와 있는 for instance 나와 있는 거 뭐야? 위에 나와 있는 for example이랑 같은 표현이겠네요. 대체 자 그 다음에 동사 체크니까 single person 우와 그 다음에 지 앞에 오 누구야? 비동사 나와 있는데 자 그 다음에 in Africa ADM 그 다음에 much more see.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부연 설명 한 분으로 해보지. 됐어? 부연 설명, 추가적인 설명을 해줬다는 거야. 그럼 여기서 much의 뜻도 또다시 뭐예요? 훨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겠죠. 훨씬 됐으니까. 자, 또 끊어보도록 할게요. 어디서 끊어? Overall에서 한번 끊어주셔야 되겠지? 또 어디서 끊어? 인 앞에서 그렇지. 그 다음에 nations에서 그 다음에 for example 그 다음에 인 앞에 그 다음에 state에서 괄호를 한번 쳐주시는 거겠지. 괄호 시작했다 괄호 끝났다. 그래서 person에서 한번 끊어주시면 돼요. 됐지? 자 그 다음에 인 앞에 그 다음에 nations 그 다음에 그렇지 South Africa 아니 South America 그 다음에 for instance, 그 다음에 그렇지, single person 여기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그 다음에 부연 설명 하이픈에서 한번 끊어주시고 마무리 마침표 여기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됐어? 네. 아 그리고 얘들아 다음 시간부터 자리 원하는 대로 앉으셔도 돼요. 알겠지, 선착순으로 다음 시간부터 좀 풀어줄 테니까 원하는 자리 알아서 먼저 들어온 놈이 침공하시면 돼요. 앞자리가 좋으시면 앞자리 먼저 차지하셔도 되고 알겠지? 그래서 자기 원하는 대로 자리 차지하셔도 됩니다. 네. 왜요? 진짜 왜요? 약간 벗어나고 싶어졌어. 뭐에서요? 승원이께서. 맨 앞자리 앉아서 둥칫둥칫둥칫 이러고 있는 친구한테서 잠깐 약간 자유를 얻고 싶었어. 그렇다면 잘 깨요. 저기 맨 뒤에 가서 안 보이는 데 가서 약간 제 맨 앞자리 앉아서 막 둥칫둥칫 갑자기 이러고 있으면 약간 제가 많이 당황스럽잖아요? 그리고 이 숙제 안에는 이 맥치를 좀 그만 두고 싶어졌어요. 이게 오버롤이 뭐예요? 어? 집에서 그거 궁금해. 막 이거에서 궁금해 하지 말고. 자, 나 같이 갈게요. 고쳐야 된다 그랬어. 나 또 순찰이 올 거야. 나 지금 또 계속 순찰이 올 거야. 글씨. 글씨. 예쁘게. 제대로 올려놓으시고. 공책 제대로 올려놓으시고. 제대로 쓰고 쫓아봅시다. 자, 오버롤.
전반적으로 그렇지 빨리 대답하면서 쫓아봅시다. Overall 뭐라고? 전반적으로 the percentage of single person around the world is far greater. 1인 가구의 퍼센티는 그렇지 1인 가구들의 퍼센티는 어떻대요? 훨씬 더 높다. 높다. 훨씬 더 크다. 이거 워크북 어디 가셨어요, 언니? 우리 6학년 이러시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빨리 피세요. 누구야 맨 앞자리에서 연애하는 놈들. 지금 또 신혜랑 쫄아서 둠칫거리고 있지. 저 김승우야 김승우. 저 완전 김승우 원조 여자 김승우들이요. 돌려서 그래요. 뭐? 뭐 그러고 있으면 잠이 깬다고 이상한 거 배우고 있어 진짜. 자 다시. 자 전반적으로 1인 가구들의 퍼센트 이율은요 어떻게 되고 있어? 훨씬 더 높아진다. 어디에서? In developed nations. 그렇지 선진국에서 여기 아저 여기 멍 때리지 말고 선진국에서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one in three households in the United States 다시 자 one in three households 세계 가구들 중 하나 그럼 몇 퍼센트야? 3분의 1 대충 한 33%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3분의 1의 가구가 어디에 있니?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있는 그 가구들에서 쭉 3분의 1은요 has just one person 1인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이다. 미국은 심지어 전체적인 비율을 봤을 때 3분의 1의 비율로 따져보자면 전반적으로 3분의 1의 가구가 다 1인 가구 비율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the rate is far blah blah 그 비율은 그렇지 무슨 비율이겠어? 1인 가구 비율이겠지. 1인 가구 비율. 전체 인구 중에서 1인 가구가 몇 퍼센트를 차지하냐 이걸 말하는 건데 1인 가구의 비율이 어떻게 됐니? In developing nations. 후진국보다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를 써줍시다. 근데 요즘 개발도상국이라는 용어도 잘 안 써줘요 사실. 자 이제 개발도상국에서 보통 어떻대요? 더 높겠어 낮겠어? 낮겠죠. 왜? 그러니까 선진국은 돈이 좀 있으니까 애가 크면 얘가 밖에 나와서 자기 혼자 떨어져서 독립적 가구를 이룰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집에 돈이 없으면 내가 독립해서 혼자 살 수가 있어 없어요? 못 살겠지. 그럼 1인 가구 비율이 많겠니 좋겠니? 당연히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오히려 대가족의 비율이 훨씬 높겠지. 됐어? 그러면 하이어가 맞아요? 로어리 맞아요? 로어를 선택해 주셔야지 이렇게 푸는 거야. 자 이제 그 비율은 훨씬 더 낮아요. 개발도상국 나라에서 자 이제 예를 가봅시다. In South America 남미 그렇지 남극 누구야? 자 남미 지금 남아메리카 대륙이겠죠? For instance 예를 들어 남아메리카 대륙에서 Only about 7% of all households are single person 모든 가구들 중에 대략 7%만이 1인 가구이다. 100분의 7이잖아요. 여기서 엄청 낮은 숫자겠지. 아까 막 3분의 1 아니면 프랑스의 파리는 거의 두 가구 중 하나 거의 50%의 확률로 1인 가구였는데 남미는 7%밖에 안 된대. 됐지? 자, 그 다음에 in Africa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프리카 나라 아니야. 대륙이야 얘들아. 알지? The rate is much lower. 그 비율 지금 무슨 비율 말하는 거야? 1인 가구 비율. 혼자 사는 사람의 비율은 훨씬 더 낮다. 대략 몇 퍼센트에 가깝대? 3%밖에 안 된대. 엄청 낮은 숫자겠죠, 그지? 자, 마지막 문장 박수 세번 시작. 마지막 문장 박수 세번 시작. 정신을 차리기 위해 머리를 쭉 기지개. 야, 어떤 새끼야? 누구야, 수십 공룡? 머리를 쭉 기지개. 겨드랑이가 땡길 정도로 기지개 쭉쭉. 겨드랑이 찌르러 간다. 빨리 기지개 안 펴? 빨리 기지개 안 펴? 냄새 날 것 같아요. 예. 기지개 빨리 기지개! 기지개! 더 높게! 쭉쭉쭉쭉! 누가 내 손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쭉쭉 기지개! 잠을 깨우세요. 가만히 앉아가서 잠깐만. 이러고 있어. 잠을 깨웁시다. 얘들아 제발 이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주기를 봐라. 나도 좀 자겠지? 뭐라고? 갑자기 누나가 궁금했다고? 아니, 벌써 늙었나 봐 하길래 쌤이랑 나이 차이가 얼마나 큰데 나이 차이가 싸 안 나! 19살이야 어? 네? 어떤 새끼야? 지금 방금 방문한 놈 누구야? 33? 김민영 아니야! 자, 아니라고! 아니
마지막 문단이잖아. Expert 주어다 동사. Predict 다시 뭐라고? Predict 다시 주어. 누구야 predict가 하는 거 주어? People. People이 주어겠죠. 동사. Live. Live 그렇지. 그다음 다시 주어. People. 네, people 할게요. 그다음 동사. Tend 그렇지. 다시 주어. Divorce 하셔도 돼요. Divorce 그 다음 동사 Is it coming 그렇지. 그 다음 다시 줘 More people 그 다음 동사 Are choosing 잘하셨어요. 계속 가봅시다. 자, 너 트렌드라고 하면 지금 동사님과 목적어로 하고 싶잖아. 그치? 근데 바로 뒤에 누가 깎고 깎고 누가 깎고 조정사 미리 깎고 그치? 졸지 마라 윤호야. 자꾸 앉아 이러고 계시면 안 된다. 어, 그렇지. 눈 크게, 눈 크게. 자, 준우야, 눈 어떻게? 어, 눈 짱 크게 할 수 있지, 그지? 눈 짱 크게. 어, 생각보다 눈이 큰 사람이에요, 그죠? 아니, 옆에 있는 애 앞머리는 왜 걸어줘, 승우야? 뭘 새끼야? 수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세상에 남아있는 수익 다 워낙 대전이야? 자, 다시. 왜? 조동사 들어가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뭐야? 동사. 그럼 얘랑 짝꿍인 얘는 뭐야? 주어겠지. 그럼 내 마음대로 주어 동사 두 세트 돼야 돼? 안 돼요. 안 돼. 그리고 승우의 손길이 좋았나봐. 민현이 귀가 빨개질 정도로 좋아해요. 이야. 자, 주어 동사 두 세트 안 돼요. 그럼 상이 누구들하고 해야 돼? 접속사 누구? 맨지 맨날 도망가는 새끼네. 잡아왔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잡으라고? 명사. 어, 명사는 접속사였으니까 명정어 처리라고 해줄 수가 있겠죠. 뭐. 됐지? 자, 그 다음에 longer. ADM 처리해줄게요. 자, 그 다음에 end. 또 접속사 되면 이제 뭐 찾아줘야 돼, 또. 주어 찾아야겠지. 주어 누구야? 더 넘버라고. 오늘 민보. 그렇지. 그리고 또 아까 똑같이 얘기했던 더 넘버로 보니까 뜻이 뭐야? 수. 모모의 수. 모모의 수. 잘하셨어요. 많은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동사는 is increasing이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건 사실 안 배웠어요. 저번에도 말했지만. 관계대명사 아직 안 배웠기 때문에 못 찾으셔도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괜찮고요. 주어는요, 관계대명사의 동사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저 부분 못 찾으셔도 스트레스 안 받으셔도 돼요. 그렇지? 다만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돼? AM이니까 뭐뭐? 하는 이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되겠죠. 됐어? 네. 자, 그 다음에 awesome. 윤아 눈 크기 눈 크기. 어, 눈 크게 눈 크게 그렇지 그렇지. 어, 눈이 점점 작아지고 있었어. 눈 크게 눈 크게. 자, also ADM 그 다음에 to marry 목적어. 어, 목적어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뭐, earlier, later 둘다 상관없이 AD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and 접속사. 자, 그 다음에 more common 자, become도 무슨 동사야 얘들아? 비동사. 그래, 비동사랑 비슷한 동사지. 그러니까 뒤에 뭘 들고 와야 돼? 뭐를 들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얘는 목적어 안 되는 거. 커먼의 품사가 뭐야? 형용사지. 그럼 형용사 목적어 다리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없어요. 절대 안 돼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알겠지? 품사를 공부시키는 이유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for various reasons. ADM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to live alone. 목적어 처리예요. 왜? choose 무슨 특징이 있어요? 주부정사와 목적으로 취하는 특징이 사실 있어요. 어, 얘도 추가적으로 그때 배웠던 여행 테마 동사 말고도 사실은 몇 가지 더 있기는 하거든요. 취수도 그거에 들어갑니다. 사실. 되셨어요? 네. 자, 끊어봅시다. 어디? 대략 프로젝트에서 한번 끊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진이 뒤에서 그 다음 뭔가 앞에 끊어도 괜찮고 그 다음 엔드 앞에 그 다음에 후부터 오는 바로 쳐주셔야 되고 그 다음 increasing 뒤에서 끊어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 다음에 also 뒤에서 그 다음에 엔드 앞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come on 뒤에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 reasons 뒤에서 끊어주시고 그 다음 alone에서 끊어주셔야 되겠죠. 되셨어요? 자, 마지막으로 해석 빠르게 하고 끝내보도록 합시다. 자, expert predict. expert가 누가 expert? expert?
it. 전문가들은 이야기했어. 아직 여기 안 나왔어요. 어, sales every 5 아까 했잖아. 그럼 이제 이 뒤에 문장인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거 없는 문장이에요. 자, 전문가들은 predict 예상했어. The trend will continue. 그 추세가 계속될 거라고. 그럼 그 추세가 무슨 얘기야? 그렇지. 1인 가구가 점점 어떻게 되고 있었지? 많아지고 있었지. 어, 1인 가구가 점점 많아지는 그 경향이 계속될 거다. 즉, 1인 가구가 점점 더 계속 많아질 거야. 라는 거겠죠. 자, people live longer. 사람들은 더 오래 살아요. 즉, 이전과 비교했을 때 수명이 늘어났잖아. 그치? 더 오래 살아요. And the number of older people. 그리고 노인의 수. 그렇지. 노인의 수인데 어떤 노인이야? Who live alone? 혼자 사는 노인의 수가 is increasing. Increasing. 증가하고 있는 중이야. Decrease가 감소하다고 increase는 증가하다예요. 자, 이제 increasing 증가하고 있어요. Also, 또한 people tend to marry. 사람들은 결혼을 하는 경향인데 어떻게? 그렇지. 늦게 결혼을 해야죠. 남자 한 명, 여자 한 명 각각 혼자 사는 1인 가구이거겠지. 그래서 earlier, 빨리가 아니라 언제? Later, 천천히 하는 어떤 경향이 있다. And divorce is becoming more common. 그리고 이혼이 점점 더 흔해지고 있다. 옛날에는 어떻게 이혼을 해? 약간 이렇게 살았었는데 요즘은 그냥 아 진짜 도저히 안 맞아 갈라서 약간 이런 식으로 이혼을 하는 경향성들이 훨씬 늘고 있다. 자, for various reasons. 다양한 이유들로 more people are choosing to live alone. 더 많은 사람들이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고 있다. 됐습니까? 네. 아직 안 끝났어. 우리 다음 챕터 어디까지만 체크 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어디요? 다음 챕터. 네, 12. 다음 시간에 진짜 두 개 나가야 되는데. 그리고 답지도 줘야 되죠? 네. 자, 이거 빨리 갑시다. 12. 가볼게요. Reading novels. 노벨이 뭐야? 노벨. 아, 소설이죠, 소설. 자, 그래서 81권의 세계일주라는 책을 읽어본 적이 있냐? 자, 1873년에 출간된 노벨 소설이고 author 저자 혹은 작가는 줄 베른이다. 자, 요즘이야 며칠이면 세계일주를 할 수 있지만 당시만 해도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세계일주의 상상으로 하기 힘들었겠죠. 자, 줄 베른은 adventure 모험 소설을 즐겼었던 영국의 유명 작가였다. 사실 노벨 소설이라는 문학 장르는 생겨난 지 얼마 안 됐죠? 히오기노 시는 고대에서부터 있던 오래된 문학 장르지만 소설이 본격적으로 쓰인 건 17세기경이다. 비교적 최근이죠? 자, 17, 18세기 유럽에서는 산업혁명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중산계급이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는 귀족들이 즐기던 히오기노 시보다는 쉽고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다. 자, 이때 많은 소설의 신분이 연재되게 됐는데 author 저자가 독자들의 opinion 의견, 그렇지, 의견 때문에 소설의 캐릭터 등장인물을 죽이지 않게 하는 등 결말을 바뀌는 경우도 많았다고 해요. 우리 TV 드라마도 가끔 시청자들의 항의로 결말이 바뀌는 것처럼요. 자, 우리도 조선시대 후기에 일어나서 소설이 대중적으로 널리 읽혔는데 특히 소설을 읽어주는 사람, 이른바 전기술이라는 직업도 출연을 했다. 자, 이들은 이야기의 절정 부분에 일어나서는 갑자기 책읽기를 딱 멈췄다고 한다. 그러면 뒷이야기가 궁금해진 사람들이 앞다쳐 돈을 던졌지. 어찌나 실감나게 읽었던지 전기술을 소설적 나쁜 캐릭터 등장인물로 오인하고 해를 입히는 사람도 있었다. 자, 그래서 책 읽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봅시다. 이렇게 나와있지. 자, 다음 시간에 12 하는데 13도 아마 선생님 지금도 나가게 될 거예요. 진짜 좀 빨리 나가야 돼서 잠깐 자리 정리하시고 답지 갖다 드릴게요. 자, 앞에 답하는 바가지를 앞대고 뒤로 넘기셔야 되는 것이 딱 뒤로 넘겨주시고 답지는 중간에 가지고 오지 말고 얘들아 그거 그 자습실에다가 넣어놓으세요. 아시겠죠? 네. 아, 자습실에 넣어놓으시면 뭐야 왜 지우야 지우야 아니야? 어, 지우는 표지가 줬어. 저쪽 라인 3개 줬거든. 표지 받았지? 아니 지우 아,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지호 받았지?
아, 지금 받았고, 나머지 다 받았어, 받았어. 이거 내가 잃어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돼? 파일을 잘 넣어놓던지, 책에 아예 붙여놓는 게 좋아요. 그리고 이거 세척 해와야 된다. 선생님 경고했다. 알겠어, 모르겠어. 쌤이 다시 경고, 다음 시간까지 뭘 중요하다고 그랬지? 엄마 책 채점 다 있어야 되는데, 그 두 번째. 디스인 채점 다 돼 있어야 되는데, 자, 그리고 자꾸 단어에 자기 이름 올라오면 돼, 안 돼? 결석 지각에 자기 이름 자꾸 반복적으로 올라오면 돼, 안 돼? 절대 안 돼요. 준성을 보강 있는 거 알죠? 어, 준성을 끝나고 보니까 지금은 토요일로 잡히는 거 선생님 아까 문자 보는 거 받으셨죠? 네, 그렇게 되면 되겠네요. 의자 정리하고 이동하세요.